일반학에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평형 상태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상태가 나와야 좀더 정확한 문제가 될 텐데, 전부 다 일단 기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기체 상태. 그래서 압력을 가했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받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반응물에 있는 기체의 양이랑 생성물에 있는 기체의 몰수랑 동일하게 되면은 뭐 압력을 아무리 가하던가 압력을 감소시키던가라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N2랑 O2는 이제 기체 상태가 이몰의 기체다 라고 할수 있죠. 1 더하기 1은 요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성물도 이몰이에요.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기체 몰수가 같으면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바로 정답이 1번으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NH3랑 HCl 이몰이고 얘는 1몰이죠. 그죠?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압력을 증가시켜준다, 압력을 가해준다 라고 하면 이제 기체 부피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 기체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정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정반응.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거를 정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은 반응물의 3몰이랑 생성물의 2몰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압력 증가시킬 때 정반응. 그다음에 여기도 2몰과 1몰이 있기 때문에 압력 증가시키면은 정반응. 압력 감소시키면 반대니까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겠죠. 정답이 이게 1번이 됐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2번은 18년 1회 때도 배수비례 법칙과 관련해가지고 문제 나왔었거든요. 이때 적용 가능한 화합물을 이렇게 나열한 것은. 자, 배수비례 법칙에서는 그냥 기억해 줘야 될 포인트가 딱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원소가 두 종류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종류로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같은 종류의 원소를 비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1번 보기 보시면 탄소랑 탄소는 같은 종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랑 산소도 같은 종류가 맞아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배수비례 법칙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2번처럼 HNO3랑 HNO2인데요. 지금은 원소 종류는 서로 같아요. 수소, 수소, 질소, 질소, 산소, 산소. 근데 뭐가 지금 안 되냐면 두 종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두 종류. 근데 지금 보시면 세 종류죠. 이때는 배수비례 법칙으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보기도 마찬가지 이유. 세 종류이기 때문에 배수비례 법칙으로 될 수가 없고. 4번은 어떤가요? 4번. 같은 종류는 맞지만 O2랑 O3는 종류가 그냥 하나죠. 그죠? 두 종류여야 되는데 한 개이기 때문에 지금 배수비례 법칙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